두 번째 트렌드는 가을이 점점 짧아지면서 가을은 그냥 건너뛰고 벌써 겨울 상품이 인기라고 합니다. 트렌치코트보다는 패딩을 사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백화점은 벌써 겨울이라는데 김아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쩍 선선해진 날씨에 옷차림이 두터워집니다. 일교차가 큰 아침 저녁, 가디건이나 자켓은 필수입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가디건도 항상 갖고 다니고 항상 긴팔 입고 다녀요, 추워서. 백화점은 벌써 가을을 지나 겨울입니다. 두툼한 패딩 점퍼는 물론 털이 수북한 털모자와 겨울 장화까지 겨울 의류 일색입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백화점들은 지난해보다 보름이나 일찍 겨울옷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물량을 30%나 늘려 팔고 있습니다. 일부 인기 패딩은 초기 물량이 이미 동이 났습니다. 봄, 가을이 없다는 느낌으로 해서 아예 덥든가 아예 춥든가 이러면서 겨울 시즌 자체가 길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이제 일부러 더 두꺼운 종류를 많이 받으세요. 홈쇼핑들도 일찌감치 모피와 패딩 점퍼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여성복의 가을옷 비중을 30% 줄이고 겨울옷을 그만큼 늘렸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올해 못 입는 가을옷 대신 아예 겨울옷을 사는 소비자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편의점에는 겨울 대표 간식 찐빵이 등장했습니다. 갑자기 불어온 찬바람에 유통업계는 가을을 건너뛰고 겨울 상품전에 돌입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